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차 짜오싸는 오래된 적수인 허종샌을 꺾고 이 제대로 된 강바지 신고식을 올렸었다고 합니다. 하여 허종샌은 이미 졌다고 인정을 하였는데 하지만 난데없는 놈이 끼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은 차오양 구역이 정협위원인 까오산이었었는데 그 차오양 구역이 깡패 두목인 허종샌과 매우 친했었다고 합니다. 한 놈은 차오양 구역이 정계 쪽을 담당하고 또 다른 한 놈은 이 흑사회 깡패 쪽을 담당하니 어떻겠습니까? 이 둘이 합작하여서 그 차오양 구역이 백성들이 도는 이 왕창왕창 쓸어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짜오산이라 놈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허종샌을 끌어내리고 이 깡패 쪽을 먹어버리는데요. 그러자 까오산이 가만히 있겠냐고요. 그는 짜오산을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그 허종샌을 이 다시 세우려고 했었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그러한 까오산을 요 맨날 암암리에 관찰하고 있던 한 눈동자가 있었다는데 네 그건 바로 짜오산이 일당이었었는데 이놈들은 부하를 보내서 그 까오산을 요 맨날 낮과 밤으로 감시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을 뒤를 쫓아 요 까오산이 생활 패턴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이 까오산이란 놈은 한 가지 애호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쟤 아무리 많이 바빠도 매밤 목욕탕에 가는 걸 빼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보고를 받은 짜오산이 명령하는데 그래 그렇다면 이 목욕탕에서 한바탕 제대로 혼내주면 되겠네. 조후우야 왕즈야 너희들 잘 들어라. 그놈이 만약 길림성 정부 회의에서 우리를 들먹이면 이 모든 게 다 끝이거든. 그러니 이놈을 제대로 두들겨 패놔서도 안 먹히면 그거 좀 치사하긴 하지만 놈이 가족들까지 들먹여라. 그놈이 딸이 어느 학교에 몇 탕에 몇 반인데 납치해서 이 먼저 보내버릴 수도 있다고 말이다. 짜오산은 웬만하면 이러한 수법을 쓰는 놈이 아닌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놈들은 조홍우, 왕즈 그리고 다른 한 부하 한 놈 이렇게 세 명이서 출발했었다고 합니다. 이것도 온 밤을 기다려서 밤 12시가 되자 그 까오산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날도 이놈은 역시 술이 얼큰하게 되었었고 이 휘청휘청 거리면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다는데 이 뜨끈뜨끈한 목욕탕에 시원하게 푹 담그고는 또 사우나 방으로 이 들어가서 땀을 뺐다고 하는데 아, 그거 참 시원하구만. 하지만 이때 목욕탕에는 나그네 3명이 함께 들어왔었는데 이 다들 사우나 가운을 입고 있네요. 그냥 대충 봐서는 그냥 목욕하러 온 놈들 같아 보이지만 네, 그건 바로 왕즈와 조흥우 일당이었다는데 이놈들은 뭐 복면도 안 하고 당당하게 들어갔었는데 왜냐면 뭐 사람을 죽일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게 어슬렁어슬렁하고 사우나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부하 한 놈이 이 문어구에서 문고리를 꽉 틀어잡고 지키고 있는데요. 그리고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왕즈와 조흥우가 그 까오산 쪽으로 다가오는데 네, 그러한 걸 다 지켜보는 까오산이 왜 이상한 점을 못 느끼겠습니까? 너희들 뭐여? 에? 누가 보내서 온 거야? 그 까오산이 이 경각심을 가지면 척 일어서는데 이 왕즈와 조흥우가 둘 다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왜냐고요? 이 까오산이란 놈이 글쎄 키는 한 2m쯤 돼 보였고 덩치도 어마어마한 게 이 커다란 산 같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까오산에 비하면 이놈들은 키도 170 좌우밖에 안 되었고 요 덩치도 너무나도 보잘데없이 왜소한데요? 이 왕즈가 이 입을 였는데 너 우리 짜오산 거의 이래 자자자 비춰라 알았니? 그 성정부 회의에서 만약 그러하게 되면 하지마 쿡 하이쿠 그 까오산이 글쎄 다짜고짜 왕자한테 주먹을 날려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같은 조그만 피라미드는 10명이 달려들어도 그땐 없다 이것들아. 네, 이 까오산이란 놈은 그냥 덩치만 큰 게가 아니었었고 또한 오랫동안 권투를 해온 놈이었다고 하는데 그 조후우와 왕즈가 둘이서 함께 달려들어도 퉁퉁퉁 하더니 이 당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이거 이제 어떡한다죠? 여 이 문어구에서 문고리를 꽉 틀어잡고 있었던 부하놈도 어쩔 수 없이 합세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세 명이서 달려들어서 쿵쾅쿵쾅 하더니 이 겨우 놈을 제압하였다고 하는데 그 주먹에서는 자신이 있다던 조흥우도 이 숨이 차서 헬레벌떡거리는데 이놈이 감히 반항을 해. 얘기해봐라 이놈아 너 우리 짜오산 거 이래 계속할 끼어들겠니? 그 조흥우가 윽박지르고 있는데
그 까오산이 글쎄 콧방귀도 뀌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너그들 짜오산이 보내서 온 거였어? 너그들 같은 깡패놈들은 다들 인간 쓰레기들이다 이것들아. 너희네 오늘 이 사람을 제대로 잘 먹고 들였거든? 너네네 어떠한 신분인지 아니?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이거 놓고 이 잘못했다고 빌어라. 그러다 뭐 우리를 보고 빌어라고? 너 이놈을 그 조흥우가 다시 주먹을 부딪히다가 다시 풀고는 얘기도 하는데 너 까우산이 9살 된 막내 딸이 있지. 그 어느 학교에 몇 학년 몇 반에 하지 말자. 이게 뭐야? 이 뒤에서 그 왕쥐 비명 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려 퍼지는데 피다야. 내가 피가 나다니. 그 왕쥐의 코에서 글쎄 이 두루루 하고 코피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까 그 까우산이 주먹 한 방을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왕쥐가 자신이 코를 만져보니 이 부러진 것 같은데요? 그 왕쥐가 글쎄 갑자기 눈알이 돌아가더니 이 미친듯이 소리를 질러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정신이 나쁜 놈들은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그 자신이 피를 보잖아요? 그러면 이 미쳐서 돌아버린다고 하는데 야 피다! 너 내로 피를 흘리게 했어? 야 너 이놈! 왕쥐 이놈이 갑자기 종아리에 차고 다니던 비수를 뽑아 들더니 다짜고짜 그 꼬산이 배를 향해 미친 듯이 쑤셔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제 아무리 덩치 좋고 힘이 세고 권투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. 그 자그마한 비수로 막 쑤셔주자 이 다짜고짜 맥없이 쓰러졌다고 합니다. 까우산이 이렇게 왕쥐의 비수를 맞고 당장에서 즉사해버렸다고 하는데 그때 전에 짜우산이 뭐라고 했었죠? 이 까우산은 웬만한 신분이 아니니 절대로 죽이지는 말라고 했었는데 근데 맨날 그 왕쥐의 권총을 몰수해서 또 뭐 한답니까? 이 비수로 막 쑤셔대게 되면 그게 권총보다 더 무섭겠는데 여러분도 느끼셨겠는데 이 짜우산이 천하 다 그의 천함이 왕쥐가 망쳐먹는다고 합니다. 이 놈들은 부랴부랴 도망쳤었고 이 제일 먼저 짜우산한테 보고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 왕쥐가 그 까우산을 죽여버렸다고? 아니 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정협위원을? 짜우산은 너무나도 어기 막혀서 이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어 아이고 이 왕쥐 너희 미친놈아 니놈은 누굴 닮아서 그렇게도 돌대가리야. 언젠가는 니놈 때문에 내 제명에 못 살다가 죽겠다. 이어 바로 이튿날 이 전체 장춘씨가 그만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장춘씨 좌우양 구역이 인민대표가 칼에 맞아 죽었다니.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시기에 감시 카메라도 없었고 이 좌우양 구역은 그 짜우산 조직이 활동 범위가 아니었다는데 하여 그쪽의 복무원들도 이 왕쥐와 조흥우를 몰랐었고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럼 일이 이렇게까지 터졌는데 이 큰형님이 짜오산이 또 뒷수습을 해야겠죠. 너희들 두 명은 먼저 급한 대로 광저우시로 떠나라. 요 며칠 안에 경찰들이 나한테까지 찾아올 테니 말이다. 이어 아니나 다를까 왕쥐와 조흥우가 떠나자마자 이 경찰들은 다짜고짜 짜오산을 찾아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짜오산을 경찰서로 끌고 가서 3박 4일 동안을 이 신문을 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짜오산은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고 하는데 나 아무것도 모른다. 그냥 까우산이 내보고 호중시한테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되냐? 내는 그냥 당연하게 싫다고 했었지. 근데 그게 다인데 짜오산이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었던 놈들은 다 사라졌는데 어떡하냐고요. 하여 이 사건은 잠시 동안은 이 미궁에 빠지게 되는데 네 그래도 끝은 아닌데 경찰들이 계속하여 파고 들 것이며 그렇게 파고 또 파다 보면 뭔가 나오겠죠. 이어 짜오산이 풀려 나오자마자 전화 한 통이 왔었다고 하는데 짜오산 너희놈 언제부터 이리도 지독했었니? 에이? 이제 하다하다 내 친구 정협위원까지 다 죽여? 너 그러고도 과연 무사할 것 같으야? 네 그건 바로 허종샌이 없었는데 그러자 에이 허종샌이 내는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? 근데 왜 저번에 내한테 납작 굵겠다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었니? 어떻게 내 한 다시 가서 한 더 까줄까? 그러자 그 허종샌이 깨갱했다는데 비록 짜오산은 아직 이 사건에서 해방되지는 못했었지만 응? 이 강호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그 소식 들었냐? 와
우리 난관이 쌍크 글쎄 이제 나란 일을 하는 정협위원까지 걸러보냈는데도 멀쩡하네. 아니 그 옛날 순수생과 량시동도 그렇게도 날아다녔었지만 이 정계쪽놈들한테는 납작꾸렀잖아. 역시 우리 쌍크 큰형님이시다. 정협위원을 걸러보내자 쌍사는 그 강호세계 영웅으로 떠받들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 아직 끝이 아닌데 이거 이제 어떡한다죠? 경찰들은 계속하여 비밀리에 그 쌍사는 요 조사하고 있었으며 그러자 이 숨이 콱콱 막혀왔다고 하는데 이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 장춘시 경찰국에 부국장 왕원성이 전화 왔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쌍사니 얼굴색이 또 찌그러지는데 이놈이 왜 또 내보고 찾아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거야? 아이고 지긋지긋하다. 하지만 이 전화를 받고 예 우리 왕원성 선거 헤헤헤 좋은 아침이에요 굿모닝. 하지만 됐거든 그 나불나불 거리지 말라. 왕원성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놈을 신문하려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어르신인 이놈을 찾아서 이 전화한 게다. 지금 당장 우리 경찰국 앞으로 뛰어와라. 예. 이때까지 쩌사는 아직 강력한 정계 백이 없어서 그 부국장이 오라고 해도 헤헤헤 거리며 달려갔다고 합니다. 이어 왕원성이 얘기한 그 약속 장소에 이 도착을 하였는데 말입니다. 네, 그곳에는 한 마작을 노는 판이 있었는데 이 쩌사과 난다긴다 하던 왕원성이 곁에서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는 헤헤헤 거리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한 개 마장판에는 네 명이서 놀 수 있었는데 그 장춘시 경찰국 부국장이 끼어들 수 없는 자리라고? 판에는 딱 봐도 부티가 촤촤 차넘치는 네 놈이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 보이는 놈이 이 기가 제일 센데 너가 바로 그 난관의 쩌산이니? 어이 너 저 쩌산한테 자리 내줘라. 그러자 이 곁에 놈 예예 하면서 일어나는데 호추 이놈 좀 보소. 이 어디 놈은 딱 봐도 그냥 20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도 쎘냐 하지? 설마 그 뭐 공산당이세 뭐 그런 건가? 그러자 이 쪼산도 여부가 있겠습니까? 헤헤헤 거리면서 이 마장판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 쪼산이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이 담배 몇 모금 빨아대던 어디 놈이 얘기하는데 너 이 노름판에서 기술을 좀 부린다며? 에? 그렇다면 어디 한번 내 앞에서 해봐라. 네. 이 앞에서 기술을 부리라고요? 아니 요 새파란 어린 놈이 지금 뭐라는 거죠? 이야말로 지금 원숭이를 보고 재롱함 떨어보라고 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? 근데 경찰국 부국장도 이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데 재롱을 떨어라면 떨어야죠 뭐. 헤헤헤헤 이 쩌산이 그 마장판에서 이 기술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 곁에서 구경을 하던 이놈들은 다들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 왜냐면 쩌산 이놈은 뭐 패를 펼쳐보지도 않고 대충대충 그대로 덮어놓고서 게임을 진행했으니 말입니다. 또한 이놈은 흡사 마술이라도 부리듯이 이 불과 세 바퀴를 초과하지 않고 매번마다 후를 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후란 마장판에서 이긴다는 건데 그제야 이 어린놈이 하고 혀를 끄끌 차는 거였답니다. 너희놈 아주 쓸만한 놈이구나. 자 이걸 받아라. 이 젊은이가 글쎄 쩌산한테 뭔가를 건네주는 거였다는데 그러면 요 젊은이는 과연 누구고 뭘 건네주는 걸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